블박차 앞차들을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에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천천히 가죠.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버스가 직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요, 블박차 앞차들을 따라서, 버스가 당연히 브레이크 한 번만 잡아주면 되지. 그래, 미안해요. 나 먼저 갈게요. 버스 저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때 블박차는, 내가 얼른 먼저 갈수 있겠지. 근데 앞에 차들이 쭉 빠지면 괜찮은데, 앞에 차들이 조금 머뭇하면은, 내가 다못 빠져나가겠죠? 이 상황에서 앞에 차들이, 이때! 아이고, 2차로 차는 우회전. 여기 오는 버스, 상당히 멀리 있다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버스가 빨리 왔습니다.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버스는 자기 신호였어요. 자기 신호였고요. 이럴 때 버스는, 눈이 2cm, 네, 이 정도 쌓였으면요. 그러면 50% 감속해야 돼요. 그리고 빙판이죠. 당연히 50% 감속했는데 버스가 감속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속했으면 이 정도면 한 50m 좀더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버스가 저기서 당연히 설령 50%를 감속한다 하더라도요. 빙판길이 쭉 미끄러지죠. 따라서 지금 저 상황에서는 버스가 오고 있으면은 앞에 차들은 나갔지만 나는 좀 기다렸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버스에도 잘못이 있어요. 50% 감속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감속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버스에도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차가 위험하게 들어갔죠. 비보호 좌회전할 때 특히 눈이어서 미끄러울 때는요. 오, 저기 충분히 내가 갈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가는 차들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내가 쭉못 빠져주죠. 미끄러져서 쭉못 빠져주고요. 버스가 나한테 쫙 미끄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특히 눈길에 맞은편에 차 없을 때 들어가십시오.